원래 둘이 이렇게 좀 안 맞아요? 네, 안 맞아요. 야, 설거지 언제 하냐, 너? 아, 설거지를 왜 식기세척기가 있니? 해야지. 설거지 왜 식기세척기가 있는데? 아, 그러니까 너가 깨끗이 안 되는 거야, 이게 그릇이. 어쩐지 어제 좀... 어쩐지 어제 좀 부럽더라, 그릇이. 아, 근데 잔소리를 많이 하시네. 야, 식기세척기 역할이 그건데 왜 네가 난리야? 아, 난 반댈세. 이걸 여기다 그냥 넣겠다고? 아, 이건 아닌데. 이걸 여기다 그냥 넣겠다고? 아, 이건 아닌데. 이해할 수가 없다. 잠깐만, 나 어지러워. 아,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내가 제 손으로 닦아야 그 뽀득뽀득한 그 느낌을 느껴야 설거지 한 것 같거든요. 아, 그럼 내가 가서 빨래하지, 왜. 야, 이거 어떻게 해? 피워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? 아, 자동이었네. 아니, 이거 무슨 맛인지 너. 바닐라야. 그거 싫었어. 이거 디카페인이야. 디카페인이 좋아. 아, 커피를 왜 먹냐, 그러면? 어, 내 맘이야. 아니, 그걸로 택도 없다고. 아, 택도 없어? 사운드가 절대 안 비네. 뭐 눌러? 이걸로 왜 택이 없어? 난 조금 에스프레소처럼 먹고 싶어. 아니, 그렇게 안 나. 이게 에스프레소처럼 나오고 이건 많이 나온다는 거야. 애초에 캡슐이 이렇게 적어. 아, 그럼 이걸로 없어야지. 아니, 디카페인 쳐드시겠다면서. 아니, 몰랐지, 이게. 내가 이상한 거야? 과도한 우정은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. 야, 야! 야, 그 정도면, 야, 이거. 이거 뭔데? 그거는 내면이야. 어? 내면은 건들면 안 돼. 왜? 이거... 외면만 깨끗하면 돼. 인스타에서 멀쩡히 막 맨날 이러고. 이러고 있다가, 야, 이 뭐냐, 이게? 다 속으신 거예요. 저랑 숙소 쓸 때도 이게 겉만 화려하지 속은 생각보다 지저분해요. 그냥 그 아이는 그냥 제 인생의 흠을 찾고 싶은 거예요. 저는 걔랑 호텔방도 써보고 숙소도 써봤지만 막 기절 초풍하게 깔끔하지 않아요. 그냥 스크래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, 걔는. 야, 근데 너 노트북도 안 하면서 여기다 왜 이렇게 해놓는 거야, 도대체? 미안해, 그거 외면이야. 이거 외면? 이것도 외면이야? 야, 이것도 외면이야? 이것도 외면이야? 그만 좀 쳐커려. 아, 짜증나. 리액션을 재밌게 하네. 리액션 재밌네. 리액션 재밌네. 아니, 노트북을 왜 외면해? 과도한 업무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야. 짜증나. 저 막 신났잖아, 지금. 아, 너무 행복해요. 전에 건조해놓은 걸 아직도 안 뺐네? 정리 하나도 안 했어. 오. 아, 아, 열정남. 오유. 청소가 잘 안 된 것 같은데? 오. 산삼 먹나봐, 산삼. 여기는 여유가 넘치고. 저게 맞아. 야, 김기범. 야, 건조기에. 전에 건조했던 거를 안 빼놓은 걸 어떡하자는 거야? 그 새로운 거 넣을 때 빼는 거 아니야, 원래? 결국 내가 다 했네, 청소 빨래를? 에이, 무슨. 한 시간 더 있다가 텃밭까지 내가 다 정리하겠다? 아니야, 그건 내가 했어. 네가 할까 봐. 아, 오, 잘 생겼어. 너를 왜 이렇게 보는 거야? 궁금하다, 마. 또 봐, 거울을. 야, 무슨 1분에 한 번씩 봐, 거울을. 1분에 한 번씩 내 모습은 바뀌니까. 아, 명언이네, 명언이야, 진짜. 신이 많이 나셨나? 대단합니다, 대단해. 네가 갖고 와.
내가? 그럼 야, 내가 갖고 오는 건 좀 그렇잖아. 내가 샀다. 무슨 기적의 논리야? 내가 데려다 줬잖아. 둘이 합의되면 나한테 말해줘. 너무 재밌었어요. 옛날 생각났어요, 좀. 아, 맞다. 우리 이러고 놀았었지, 예전에. 이런 시덥잖은 얘기하고. 뭐 그런 거 되게 좋았었는데 이런 걸 되게 떠올리게 해주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.